웰빙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 기획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제조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 한마디로 올셋으로 다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투명과 합리를 내세우며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맞춤형 올셋 프로그램을 갖추고 차별화된 제품을 빠른 기간 안에 생산해내며 만족을 선사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있습니다. 앞선 트렌드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선도에 있는 기업, 우리 지역 강소기업을 만나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패션, 인테리어, 건축, 심지어 먹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찾아온 곳은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만의 남다른 강점이 필요한데요. 누구보다 앞선 트렌드로 주목받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외관 디자인부터 트렌디함이 느껴지는데요. 내부 또한 깔끔함 속에 바쁘게 공정이 돌아갑니다. 충전에서 포장까지 전 라인 자동화 생산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액상부터 분말까지 다양한 형태의 포장으로 완성되는데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 흐름에 발맞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와 조금 틀리게 기획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제조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 한마디로 올셋으로 다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기획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루트로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소비자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모두 그 저희가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기획서부터 개발, 그다음에 제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차별화된 기획력과 치밀한 연구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이곳은 ODM 전문 기업으로 200여 개의 기업들과 거래하며 300여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3년 기업 설립 후 2015년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증받으며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진행. 2019년엔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ISO 9001 획득. 2020년 변비 치료를 위한 기능성 식이섬유 베이커리 푸드 및 제조 방법 특허. 2021년 충남 바이오 우수기업 표창 등을 수상하며 강소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예, 제가 전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한 14년, 15년 정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전 직장 직원들하고 저를 따라줬던 직원들하고 그냥 제가 만든 회사에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제품을 그 만들어 보는 게 사실상 그런 성취감을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한 기업의 식품사업부 연구원에서 당찬 포부로 CEO의 꿈을 이룬 김병기 대표. 물론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는 과정에서 큰 매력과 성취감을 느끼는데요. 그 과정엔 항상 함께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했던 게 이제 관능 테스트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할 경우 이게 어떤 맛이고 어떤 식감이 있는지 이런 몸으로 접촉할 수 있는 느낌이나 이런 걸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떤 맛이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며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일부의 테스트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능 테스트를 거쳐야지 저희도 이제 제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네, 그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만큼 중요한 것은 맛. 그만큼 맛을 결정하는 레시피도 중요합니다. 건강하면서도 끌리는 맛을 찾는 것이 핵심. 저희가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pH도 중요하고 수분 활성, 뭐 당도, 점도 이런 거 전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하나의 생산 과정일 뿐이고요. 관능이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먹었을 때 아 맛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니까 혹은 아 이게 건강하구나 맛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더 맛있는 거를 선호하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관능적인 그 맛에 대한 부분들을 1순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결정되면 충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완성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그 액상을 충진하는 충진실이고요. 그러니까 음료라든가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 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료를 들여와서 혼합을 해갖고 이제 제품마다 그 포장 그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파우치라든가 아니면 페트라든가 아니면 액상 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이제 충진을 해갖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시설입니다. 여기는 최적화된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까다로운 햇섭 인증을 무난히 통과하고 전 과정 늘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안정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 라인이 전부 다 자동화 라인으로 돼 있고요. 뭐 액상 배합서부터 해 갖고 한번 이제 원료를 넣으면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오픈이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기 직전까지 전부 다 원스톱으로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회사에서 위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조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하고 제조를 한 다음에 항상 꼭 청소를, 마무리 청소를 꼭 해야지만 그 다음 생산할 때도 무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전 직원들이 다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이미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품하고 제품 저희가 이런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획 개발사부터 해서 저희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의 형태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패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제품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제품들이 방향은 다 동일하지만 이제 나오는 최종 제품들은 이제 뭐 액상이 될 수도 있고 분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갖춰지는 거거든요. 소비 타깃 등을 고려해서 액상 또는 분말 형태를 정하고 포장 용기도 철저한 계산을 통해 디자인합니다. 기획부터 생산까지 올 셋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발빠르게 서치하는 건 건강식품 분야의 세계 흐름. 이곳 기업이 특히 트렌드에 강한 이유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 분석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시장 조사를 위해 1년에 20회 이상을 방문할 정도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트렌드를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해외를 제가 회사 설립을 하고 처음 나온 게 15년도에 한 4번, 5번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품을 팔기보다는 그 나라에 있는 식품 트렌드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오자. 마트를 다 검색을 해서 다 찾아다녔죠. 이 마트에서 뭐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마트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나가고 이거를 분석을 했죠. 뭐 첫 해에는 그냥 구경 삼아 갔던 건데 이제 두 번째 해, 세 번째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제품들이 얼마큼 나갔으니까 왜 이게 잘 나가는지 그런 트렌드를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렌드들이. 그렇게 트렌드에 눈을 뜨면서 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 유수 기업을 비롯 200여 개의 업체와 거래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과 거래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었는데요. 창업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제 저는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영업 루트가 없었던 거죠. 그냥 제 의지 하나만 갖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좋게 만들고 뭐 특허까지 받아서 만들어놔도 판매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급여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그 개발 이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급여를 받아서 우리 직원 반을 주고 내가 반을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영업을 했죠. 영업을 시작을 했죠. 창업 전 한 기업의 식품사업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김병기 대표. 사업 성공에 대한 포부와 자신감으로 창업의 길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너무 이제 다들 사업하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 더 느껴보셨을 거예요. 통장 잔고가 점점 빠질수록 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통장 잔고가 한 몇백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직원 금요 몇 달 주면 끝나는, 임대료 몇 달 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파산 신고를 해볼까? 그래서 네, 저희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한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어떻게 하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거 보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로 사업 성공의 꿈을 안고 기업을 설립한 김병기 대표. 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는 특허만 쌓여갈 뿐 생산을 의뢰해오는 기업이 없었는데요. 2년여가 흐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파산까지 고민하게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딪혀보기로 결정. 한 건강식품기업 대표를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전화를 딱 처음 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구파발 터널 안에서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운전을 하면서 회사에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목이 좀 메일 정도로 저희 회사가 있게끔 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기업과의 거래 성사로 제품력을 시장에 내보일 수 있었고 이후 다른 기업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첫 기업과 첫 제품은 김병기 대표에게는 처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헬스헬퍼라는 부서인데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 또한 기업 성장의 큰 요인.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회의 주제로 빠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트렌드입니다. 생각했을 때는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트렌드를 많이 추구를 하세요. 트렌드.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에 바뀌려고 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게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바쁘게 트렌드를 찾아서 그거를 추구하시고 그거를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네, 그런 분 같으세요. 저희 회사는 뭐 저희 회사만의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TMMBD라고 그 약자인데 트렌드 마케팅의 비즈니스 디벨로먼트거든요. 요즘 제품에 맞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해야지만 뭐 판매라든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트렌드화 시키자. 이제 이런 게 저희 회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든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제품 개발이 되고 제품 생산까지 되는 TMNBD. 즉, 트렌드 마케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로 맞춤형 올셋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의뢰하는 기업들에게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여성 건강이 요즘 여성 유산균으로 해서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1등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기능성에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성이 적혀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높을 것 같고 그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트렌드 조사였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일반 식품에 대한 트렌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때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 방향성을 잡고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그저 의뢰해준 내용으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하여 트렌드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복합 기능성이 주로 그 복합인데 서브로 오는 그 기능성 어떤 걸로 지금 대부분 잡혀 있는 건가? 여성 건강 유산균이 되게 뜨고 있으면서 여성 관련한 달맞이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간 경우도 많았고 대부분은 비타민이 주로 요즘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더 다른 컨셉을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의뢰사들 물어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트렌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을 얼마든지 어느 회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저희가 트렌드를 어떤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유행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모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나 다른 부서 분들에게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로 신제품이 나왔다, 어느 제품에 어떤 맛이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직접 사서 저희끼리랑 같이 나눠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말로만 뭐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던가 그냥 저희가 보고 형식으로 하는 트렌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제품들의 트렌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발빠른 트렌드 분석으로 의뢰해온 기업에게 믿음을 주며 다양한 기업의 ODM 생산을 도맡아온 김병기 대표. 한 발 더 나아가 자사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 거를 기획 개발을 해주고 제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케팅에 대해서 또 이런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품은 어떻게 유통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조금씩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 사업부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가 브랜딩을 했어요. 그 브랜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제품 기획 개발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그런 제품, 저희 자사 제품을 론칭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트렌드. 제품의 첫 이미지인 기업의 로고 또한 트렌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트렌드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김병기 대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조를 해서 만드는 뭘 만들어간다는 그런 회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제조가 아니고 트렌드를 만들어 가야지 정말로 제조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앞으로의 비전은 정말로 우리가 앞서 나가는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100% ODM 생산만 진행하며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수익의 10%를 연구개발팀의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만큼 새로운 식품 개발에 대한 열정도 남다릅니다. 실력과 신뢰로 쌓아온 의뢰사들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업체들의 러브콜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가는 기업. 그 성장의 중심엔 항상 트렌드가 함께합니다. 트렌드로
앞서가는 기업.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실패를 겪으며 더 단단하게 쌓아올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목표한 고지에 오르면 더 높은 곳을 향해 멈춤없이 달리는 기업. 또 앞으로 어떠한 도전을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차별화된 기획력과 앞선 기술력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